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루에 두 번씩 바닷길이 열리는 모세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제부도입니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접근이 용이한 바다라는 장점 덕분에 휴가철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이곳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답니다. 지금 저의 친구들은 제부도 입구 초소에서 한창 미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왜 초소에 뱃머리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셔서 손장이라고 저희가 느껴서 뱃머리를 그리게 됐어요. 우리 탐사 원정대는 탐사단과 미술단으로 나뉘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미술을 전공한 대학생들로 구성된 상상미술단은 섬 자원을 적극 활용해 섬의 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예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림 그릴 때는 그러니까 막상 등대랑 맞춰서 스케치 떠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작업이 좀 많이 고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밑작업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완성되어 있고 이런 거 보면 좀 뿌듯해요. 각자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제부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우리 경기도 문화 보물섬 탐사 원정대. 특히 제가 속한 탐사단은 현장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을 취재하고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날은 제부도의 숨겨진 명소 곳곳에서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이벤트를 진행했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새로운 느낌을 갖고 그리고 이런 모습 보니까 경기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제부도를 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제부도 짱이에요! 제부도! 제부도! 와, 정말 뿌듯하고 우리 탐사 원정대가 자랑스럽네요. 학생들이 많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 지금 주민들이나 그 놀러온 관광객들한테 많이 좋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서 우리 탐사 원정대에게도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그럼 탐사 원정대의 염원을 담아 큰 소리로 외칠게요. 경기 문화 보물섬 화이팅!